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운 미니 메추리입니다. 메추리보다는 훨씬 사이즈가 작아서 미니 메추리라고 하는데요. 종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고심 끝에 어떤 반려동물과 함께 할까 하다가 이렇게 집에서 조금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미니 메추리를 알아내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미니 메추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새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하는데요. 새들은 다른 반려동물과 다르게 그렇게 똘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뭐 다가오거나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하기는 힘든데요. 그래도 이렇게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노는 모습을 보면 제가 미니 메추리와 함께 하길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니 메추리와 함께 하려면요, 인터넷 카페에서 동물 카페를 찾아가면 미니 메추리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암컷은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 분양을 받을 수 있고요. 수컷은 5,000원 또는 무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암수 두 마리를 키우는 게 좋은데요. 수컷 혼자만 있으면 나중에 자기 짝이 없다고 큰 소리로 웁니다. 그걸 하울링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리는 조금 듣기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암수 두 마리를 키우면 좋고요. 그렇게 하면 이 녀석들은 어느 틈엔가 교미를 해서 알을 낳게도 됩니다. 알을 낳으면 자연스럽게 부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화기를 사서 그 알을 넣어두면 17일 정도 있으면 귀여운 아기 메추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부화기에 넣었을 때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메추리들은 모래통을 넣어서 모래 목욕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3일 정도 그냥 이 메추리 집을 방치해 두면 집에서 축사 냄새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3일에 한 번은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미니 메추리를 키울 때 있어서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소리로 울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먹이가 없거나 물이 없거나 또는 자기 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선한 물과 먹이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수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두번 정도 그렇게 해주면 별 문제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3일에 한번 정도 메추리 집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닥재로는 나무 껍질이나 톱밥, 그리고 저는 이렇게 토끼가 먹고 남긴 사료를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깔아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미니 메추리가 청결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메추리 상식이었습니다.